점심 약속이 있어서 오랜만에 안국역에 왔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서 이제 아, 네, 인트로를 넘겨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처음이 아니죠?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점심 먹을 곳은 여기 제동 맷돌 순두부입니다. 골목길 사이에 있는 가게네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신 거 너무 잘 봤습니다. 사진인데 네. 아~ 이탈리안인데 네. GQ에도 나오시고 들어오세요. 빨리 네. 아니요. 저 지금 약속 있어가지고 가다가 잠깐 들려서 이따가 다 또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가 체프 하나랑 네. 뭐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추천이요? 좀 뭐 볶은 지 얼마 안 된 거 네. 좋아하세요? 좀 진한 거예요, 저는. 진한 거 좋아하시면 케냐나 케냐. 네. 신맛이라 하시면 안티구아 같은 것도 괜찮을까요? 얼굴만 빼고 찍어 주세요. 네, 네. 손과 컵만 찍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판 타고 필요하세요? 아니요. 아,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네. 보이게 된 거죠.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구간에 모였다가 오셔서 자전 모임 치르고 운영하면서 매주 주말에 대학로를 엽서를 네. 쓰는 프로젝트에서 엽서를 접어서 우체통에 넣어주면 또 이렇게 익명으로 보내는 거죠. 네, 익명으로. 사실 뭐 멋있는 잔에 커피를 마시면 더 맛있다 이런 거 잘 몰랐는데 딱 보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 텐데 말 건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친구들이. 저는 한가엽의 신준아라고 하고요. 저는 교육부와 함께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해서 위로 상담가를 양성한다던가 폭력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조금 사그라든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맛있는 밥과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그럴죠.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 노코스에 왔습니다. 노코스 어딘지 제가 입고 있는 모든 옷들, 네, 지금 입고 있는 안에 있는 셔츠를 비롯해서 제 수트를 다 만들어 주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네, 여기는 이탈리아에서 금방 돌아온 네. 이탈리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노코스 사장님. 그래서 오히려 영국이 어떤 면에서 약간 건축이나 이런 어떤 클래식한 느낌은 훨씬 더 단단한 느낌? 더 깊은 느낌이 있더라고. 이사님이 근데 이런 거를 안 해보셔서 입장하는데 그 전 세계 스트리트포토 거의 넘버 3 안에 드는 사람이 이사님을 딱 포커싱을 하고 찍고 있었어. 첫날. 근데 이사님 거다 되고 근데 완전히 나보다도 이사님 때문에 그러네. 많이 좀 이번에 오히려 맞아요. 그래 무게감이 딱 맞잖아 지금.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 어떠셨나요? 우선 좋은 면도 있었고 네. 예,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아버지와 다르지만 네. 그래도 여행이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같이 속도를 맞춰갈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가서 굉장히 오히려 우리 것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많이 느끼고 올 수 있는 좋은 경험. 네, 노코스 이번 이탈리아 여행은 제 그 유튜브 아래 설명해 보시면 클릭하시면 노코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이탈리아 패션 여행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녹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세요. 그러게요. 안녕. 안녕. 또 봅시다. 오케이. 제가. 빠이.
네, 이 길 참 좋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담벼락 그리고 넓은 도로. 왠지 여기를 이렇게 걷고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기분입니다. 네, 갑자기 계획을 바꿨습니다. 여기 버거 뱅이라는 가게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햄버거를 먹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Fresh and tasty. 메뉴가 American cheeseburger. 감사합니다. 네, 오늘 뒤에 보이는 버거비 저의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 햄버거는 좀 느끼하고 치즈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담백했습니다. 막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제 입맛이 구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버거킹 와퍼, 치즈 와퍼가 좀 더 맞습니다. 여기 경복궁을 지나서 역삼동으로 갑니다. 짠! 역삼역입니다. 와, 오는 길에 완전 숙면 취했습니다. 눈 감았다 뜨니까 순간이동하는 줄 알았고요. 그러면서 피로는 열차 안에다가 다 놓고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직장 마치고 다들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회사에 있다가 이렇게 오셔서 수업 듣고 10시에 가시면 또 내일 아침 한 7시에 출근하셔야 할 텐데 8시에 그분들이 참 대단하고 그런 분들이 살기 좋은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하철 타고 부강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요. 내일 또 소식이 전하겠다고 이제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뭐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튜브 구독 채널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지하철 타고 곧 빨리 하겠습니다.